구독 감사합니다. 인사. 옳지. 모르고 손으로 잡았더니 피가 나오네, 피가.
합니다. 아. 미끼는 살은 새우입니다. 살은 새우, 살아있는 새우. 어묵탕이네요, 어묵탕. 나 뭐 진짜 하나 잡았으니까 오늘 밥값 한 것 같은데. 좌측부터 올라갑니다. 자, 1m 정도 올라가요, 일단. 자, 조금 더 올라가요. 1m 정도. 끝이.
폐기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 시간을 줘야지. 어느 정도 수세 맞았으면 가만히 감고 가다가 계속 흔들어지면 고기가 울겠어요? 오짜 수조기가 잡혔습니다. 수조기 이거 해 떠먹는 거란 얘기. 꼬끄끄르네. 구렁 한 마리 잡았네요. 제가 지금 이 배에서 7자 미나 하나하고 5자 수조기 그 해 떠먹어도 된다는 거 제가 제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너무 애기라 내가 방생할게요. 7자 민어 잡은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창에 그 변호표를 붙여가지고 어창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잡다가 뭐 다른 분들이 고기 잡으면 가서 사진 막 찍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제 위주로 좀 낚시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있어요. 자, 5분을 이동할게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르겠어. 햇빛이 너무 달달하고. 영상만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소니 Z90, 나의 마이크 소니 D12. 같은 각도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에 비교가 되니까. 민어낚시 처음 왔는데 재밌네요. 아. 있어? 나 담배 끊었자. 다른 잡고기도 잡히니까 재밌네요. 아. 문어낚시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어제 인터넷으로 민어 해 뜨고 요리하는 거 다 배워놨는데 잡음 해 먹으려고. 오늘 집에 가서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뱃살은 이렇게 뜨거운 물로 지져갖고 유비끼 해먹고 불에도 그냥 해를 해먹고 그러던데. 여기는 서해안은 처음 온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답네요. 서해안 굳이 돈 들여서 해외여행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집 입주로 한번 바닥에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낚시를 가만히 두고 계시지 마시고 수심 맞추면서 낚시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서 수심을 맞추세요. 민어 아까 7자짜리 올라올 때 와 질이 엄청 약하더라고요. 고기에 비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힘을 쓰는데 와
이게 부실 때거든요. 옷이야, 시바노. 옛날에 내가 배갖고 있을 때 샀던 건데, 그래서. 이 대가 지금도 인터넷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한 60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계도 이것도 아무튼 대물용입니다, 대물용. 유튜브. 아, 영어가 약해가지고. 이것도 옷이야, 직인 때. 아마 그때 내가 부실이 잡으려고 두 개 샀다가 바빠서 이제 일만 하느라고. 이 작은 놀래미도 푹 치는데, 아, 민어는 엄청 처음에 약하게 친다. 놀래면 뭐야? 서대인데 이것도 작아가지고 사야 줘야 될 것 같아. 아우 씨. 양태인가 서대인가. 서대 잡았지, 우럭 잡았지, 놀래미 잡았지, 수저기 5자짜리 잡았지. 수저기 5자는 해먹는 것도 맛있답니다. 해먹는 것. 와, 나 조기가 그렇게 큰 처음 봤네. 고기는 다양하게 나오네. 재밌어요. 이거는 조금 빙한데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 조금 힘이 쓰긴 쓰네. 와, 이거 좀 크다.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 이 이름 뭐예요? 상대. 에? 상대. 상대요?
서대가 아니고 상대랍니다. 상대. 좁네 잡은. 회는 물러서 못 해먹고 졸여 먹으면 맛있답니다. 졸여. 민어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출자. 저 앞에 제일 큰 게 제가 잡은 겁니다. 이게 제가 잡은. 일로 와봐. 어우 두꺼워가지고. 어우 씨. 어우 이거 제가 잡은. 두꺼워가지고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칠자면 칠자. 여기가 통신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막 화질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이쪽보다 민어라시 처음 왔는데 실제 잡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바다 찍고 한 바퀴만 감고 가시죠. 여기는 밑에 폐 어장들이 많아요. 어장줄 걸리면 바로 그냥 쓰들어내셔야 됩니다.
전래미 하나 사왔어요, 전래미. 3kg 했네, 방. 놀래미 한 마리 잡았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촬영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고기 잡은 거 찍고 남부리 찍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잡은 거, 와, 참도 엄청 큰 게 나요. 오늘 7자 잡았으니까 분리마리 찍어줘야지. 네? 7자 잡았으니까 이게 광고 잘해줘야지. 분리마리. 여기는 이게 선장님이 손질을 다 해주시나 봐요? 예. 아. 아니, 목만 따주세요. 아, 이게 제가 잡은 거죠. 아이 큰 것을 처음 잡아봐. 이 서해안은 고기가 다양하게 나오네요. 예. 새우 쓰면은. 예. 새우가. 뭐, 이것저것 다 줘요. 선장님, 저기, 저, 8월 달부터는 뭐가, 주로 뭐가 많이 잡히죠? 8월달에도 민어죠. 아. 11월달에 민어 낚시를 한 11월달부터까지 하니까. 11월달부터? 야, 오늘 많이 잡았네. 이렇게 7자는 귀하죠? 잘 안 나오죠? 아유,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 사무장님. 오늘 사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야, 이거 손질해주는 데는 있나요? 시장에 가면? 예, 저희 한국 앞에 가면 많아요. 아, 그래?
아, 이렇게 제일 크네. 저도 이제 작은 고기 손질해야 돼가지고 오늘 촬영은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들고 찍으면 되네. 나 보이게. 오, 살았다, 살았어. 오. 와. 다 나왔어? 지금 저도 다 나왔어. 한번 들고 한번 찍을래요? 아니, 한번 찍어봐.